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실태조사 절차와 기업 진단 및 행정심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태조사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심사하고 있는 담당 기관은 어디인지, 실태조사 시에 기업 진단으로 소명은 어떻게 하는지, 안 됐을 경우 행정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실태조사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키스콘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부실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실태조사 시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재무제표, 금융증빙, 세무증빙 등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될 경우는 여기서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서면 심사로도 소명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은 기업 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 상태 확인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 되겠죠. 요걸로도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시군구청에 청문으로 가서 이의 제기 등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최종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해서 다시 뭔가 오그래가지고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남은 방안은 행정심판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의 심사기간인데요. 전문건설업의 경우와 종합건설업의 경우가 내용이 좀 특이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재무제표 및 금융증빙 등 서면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서면 심사를 할 때도 관할 구청 및 구청의 담당자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소명이 안 될 경우 기업 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 상태 확인 보고서를 받는 경우도 역시 관할 구청 또는 군청의 담당자가 받아서 이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 둘로도 소명이 안 될 경우 청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이 경우도 관할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가 일관되게 심사와 청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부실 의심업체로 선정이 돼서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면은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시청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 이 서면 심사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 대한건설협회가 회계법인 등의 서면 심사의 실질자본 평정을 외주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로 소명이 안 될 경우 기업 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 상태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을 때 회계법인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등이 1차적으로 심사한 서면 심사 의견을 대한건설협회에 이관을 하게 되고요. 대한건설협회가 이를 다시 이 의견을 시청의 담당자에게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서야 시청의 담당자가 청문까지 직접 관할을 하게 되고 기업 진단을 통한 재무관리 상태 확인 보고서는 청문 전 또는 청문의 과정에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심사의 기관이 상당히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전문건설업의 경우와 대비시켜서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방법은 행정심판뿐이 없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 기업 진단으로도 소명이 안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영업정지 기간 감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감경이 되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요. 행정처분 취소가 인용되는 케이스는 드물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실태조사 절차와 기업 진단 및 그리고 행정심판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